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400명 돌파 및 색다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2,415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바로 제가 조리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요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식도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라고는 라면, 간장게랑밥 정도인데요.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육식맨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서 재생 목록을 일일이 시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최초로 조리기구를, 바로 이 수비드 머신인데요, 중국 큐텐 사이트에서 7, 8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드 머신만 있으면 안 되겠죠. GS 프레쉬에서 구매한 한돈 목살입니다. 이거를 스피드 머신에 넣어서 조리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100% 육식맨님의 영상을 오마주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육식맨님의 허락을 받고 제작되는 영상입니다. 자, 이제 육식맨님의 영상을 오마주한 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의 도전 요리는 스피드 돼지고기 통목살 수육입니다. 24시간의 기다림, 저와 함께 느끼러 가보시죠. 오늘 준비한 고기입니다. GS 프레쉬에서 구매한 한돈 냉장 통목심 500g입니다. 언제나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돈을 첫 구매 쿠폰을 먹여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즈닝은 코스트코에서 산 몬트리올 시즈닝입니다. 몬트리올 시즈닝 옆에는 바질을 준비해뒀습니다. 먼저 진공 포장된 통목심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시즈닝을 모든 면에 적당히 뿌려줍니다. 목심 안쪽까지 깊게 향이 배이도록 양손으로 문질러줍니다. 진공백에 시즈닝한 목살을 잘 넣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이 배이도록 바질을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온 부위에 잘 섞이도록 잘 비벼줍니다. 그렇게 쉐이킹 완료된 진공백을 진공 포장합니다. 수비드 머신을 가동시키면서 60도 24시간 세팅해줍니다. 60도에 도달하면 수비드 머신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수비드 머신에 넣어주면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됩니다. 밀봉된 수비드 수조에 약간의 열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 수건 두 장을 수조에 덮어 확실하게 열 방출을 막아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60도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조리하겠습니다. 수비드 조리가 완료된 진공백 안에는 고기 반, 수분 반일 정도로 수분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이 육수는 소스로 활용되니까 따로 담아두겠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조리된 통목심을 그대로 썰어 먹어도 좋지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을 실현하기 위해 팬프라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30초 간격으로 프라이팬에 닿는 면을 바꿔주면서 프라잉을 하면 더욱 겉바속촉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팬프라잉 완료된 모습입니다. 몬트리올 시즈닝과 바질, 올리브 오일이 한데 모여 잘 구워졌습니다. 이제 고기를 꺼내고 썰어보겠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게 칼이 들어갑니다. 일반 조리법에서는 볼 수 없는 수비드 통 목심의 단면입니다. 수비드 요리를 처음 접해보는 아버지의 100% 리얼 시식 후기를 들어보시죠. 녹는다 녹아. 흥긴데? 결이 살아있는 수비드 통목심 수육. 보통 수육을 먹게 되면 폭포살 부위는 목이 맥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비드 수육은 목이 맥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몬트리올 시즈닝과 올리브 오일, 바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집에 잘 익은 김치가 있어서 김치에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의 아삭함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퍽퍽함을 잘 잡아줍니다. 비계 부분이 포함된 단면은 육즙이 잘잘 흐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식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시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수비드 머신을 통해 조리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통으로 조리할 때는 24시간가량 걸리고, 슬라이스된 상태에서 조리하면 2시간, 6시간, 12시간가량 걸리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다 맛있게 잘 나오지만, 확실한 사실은 수비드 머신을 한번 접하고 나면 다른 조리 방법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라면이나 간장게랑밥만 만들 수 있는 조리 실력을 갖고 있지만, 수비드 머신과 함께라면 고기에 관해서는 꽤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드 머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상 제작을 허락해주신 육신맨님께 감사드립니다. 땡큐!